오타쿠로 태어난 나는 양배추 인형 텔레토비 세서미 스트리트에 반응했다. 부모님은 내가 흥이 많다며 좋아하셨지만 혼모노 오타쿠로 성장할 줄은 몰랐다. 순수한 텔레토비의 세계에서 진정한 오타쿠로 넘어가게 된 시기는 빨간망토 차차 환상게임 원피스 등을 보면서이다. 아무래도 나는 뭔가 모험의 세계가 열리면서도 환상과 은유로 가득한 스토리를 좋아하기는 개뿔 그냥 존재할 미소년이 나오는 만화들을 좋아했다. 카드캡터 제리 청룡요빠 오랑교교 스튜브 타마키 센파이 등 양다리 오다리 문어다리로 2D 남친들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3D 남친이 생겼으니 바로 빅토리 샤인이었다. 그때 당시에게 나는 그들의 누나도 아니었는데 누나는 너무 예쁘다며 찾아온 그들은 나에게 처음으로 시련의 아픔을 줬다. 처음으로 나이가 많았으면 하고 바랬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에는 저녁에는 혼모노 오타쿠, 낮에는 범생이로 이중 생활을 했다. 어느덧 중3이 되어 나는 공부를 잘해서 뭐라도 돼서 빅토리 오빠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외고를 지원했다. 오타쿠는 의외로 공부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좋게 실패했고 몇 년 뒤에 뉴스에 해당 학교에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기는커녕 생각해보니 일반 학교 가서 덕질할 시간 생겼다고 안도했다. 그렇게 고3이 된 나에게 아빠는 샤이니 노래로 나를 깨우고 심지어 수능 전에는 아는 신문 기자님께 부탁해서 샤이니 사인 CD도 받아줬다. 무려 종현 오빠가 나에게 세연아 수능 잘 봐! 라고 했다. 그런데 샤이니 오빠들의 명령을 어기고 수능을 역대급으로 말아먹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빠는 너무 바빠서 이 사인 CD를 기자님께 받아오지 않으면서 내 CD는 행방불명이 됐다. 멘탈이 붕괴된 나는 수능 특강을 찢어서 씹어서 먹는가 하며 온갖 기괴한 행동들을 하면서 몇 개월을 보냈다. 1년 뒤 대학생이 된 나는 이 CD를 찾으러 신문사 인턴이 됐다. 그냥 365일 주구장창 기사만 쓰는 이 미친 회사는 알고 보니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엄청난 한국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회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빅토리 오빠들의 CD를 찾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으므로 다 견뎠다. 토요일에도 출근하며 홍보 CD 무덤을 파헤치며 빅토리 오빠들의 CD를 찾았지만 없었다. 그렇게 3개월 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 드디어 오타쿠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 전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은 개뿔 그냥 잘생긴 중화권 배우들에 빠져서 중국어 배우러 간 거다. 나에게는 물 건너온 오빠들이 또 있는데 장국영, 오존, 언승욱 등 대부분 중화권 배우들이다. 나는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화려한 오타쿠력으로 법학대 학생들 앞에서 GDN탑의 굿보이를 추며 데뷔한다. 중국의 KTV에서 갈고 닦은 중국 노래를 부르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생활 중국어가 들었다. 중국 친구들은 나의 중국어가 너무 빨리 들어서 놀랐지만 뭐 원래 혼모노 오타쿠는 현생 빼고는 다 잘하는 편이다. 그렇게 중두 중형의 세계에 살다가 현실이라는 한국 서버에 다시 접속했다. 한국 서버는 나에게 불리했다. 중국 사드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그닥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매일 밤 수능 망친 것처럼 취업도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래도 꾸준히 덕질을 했다. 운이 좋게도 중문과와 의류학과를 복수 전공한 나는 갭, 유니클로, H&M과 같은 옷을 만드는 의류 벤더에 취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반일 불매 운동이 터져서 유니클로 주문이 대거 취소돼서 한 부서가 아예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 유니클로의 사사키인지 우동씨인지 메밀소갈씨인지가 와서 환영 하더니 며칠 뒤에 그 팀이 증발했다. 우리 팀은 아니었지만 등골이 쎄함을 느꼈고 그래도 나는 의류와 중국어라는 전공을 모두 살렸음에 감사하며 다니기는 개뿔 그냥 개고생하면서 다녔다. 그리고 바이어에게는 영어로 조선시대 신화도 안 쓸 법한 과한 Kindly please be informed 싸바싸바 잉글리시를 쓰다가 중국 원단 업체에는 니치 팔로마 원단 왜 안 보내주냐 마 같은 쌈딱 중국어를 쓰는 양극성 언어 시스템을 갖게 된다. 자아분열과 의류업계 시장 악화를 겪으며 봉제업계 탈출 봉탈을 하게 되는데 퇴사 몇 개월 뒤 코로나 보복 소비로 다시 업계 호황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세계 모험물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까? 인생도 마치 애니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걸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안 된다. 아주 큰 계획만 잡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막 살자. 인생은 마치 최종화가 없는 원피스 만화 같다. 매일매일이 다른 에피소드고 다른 권이다.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어제가 된다.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면 돌이켜봤을 때 오타쿠들을 감동시키는 장편 만화가 되고 하지만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편만을 생각하면서 살면 오히려 인생 만화는 조기 종영된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애니 드라마 영화를 덕질하는 덕질형 여행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고 모든 콘텐츠에 과몰입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공감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유튜브에 담아보고자 한다. 그럼 오늘도 전세계 혼모노 오타쿠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